나는야 홈트마스터 1조부터 땀을 쫙 빼서 올여름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어. 이상하다, 내 코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잠깐, 이 바운스는, 이 리듬은, 이 박자는. 저녁 먹고 뚱 운동 나서려는데 화려한 마카롱 문득 생각나. 몇 개를 먹을까 고민하면서 두둠치 두둠치 떴다가. 어우 힘들어. 오늘같이 더운 폭염에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바보. 이제까지 생존 수첩했으면 이 정도 상식은 껌이지. 열도 나는 것 같고 지치기도 나는 것 같고. 아, 나 아픈 것 같은데. 어머 어떡해 일주호터님, 정신 차리세요 일주호터님. 죄송한데 너무 어색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분이죠, 나한테 바람 쏘고 물 쏘고 막 웃으면서 다 시켰던 그 사람. 사람이 몰아치고 있다. 태풍이다. 네, 지난 영상 봤는데요. 어머 어떡해, 내 이름을 까먹고 다시 보기 싫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아, 보셨어요? 다시 만나면 따져야겠다 했는데 일주호터님 입술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승인지 이승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저는 그냥 에어컨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냉방병이네. 그래서 오늘 폭염과 냉방병으로부터 일주호터님을 구하러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 송소진입니다. 진짜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요즘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더위가 심할 때를 폭염이라고 하거든요. 33도가 기준이에요? 지금은 33도가 되지 않아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33도로 느껴지면 폭염주의보가, 35도 이상으로 느껴지면 폭염경보가 발표돼요. 캐스터님 오늘 너무 전문가 같아요. 공부 좀 했어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 전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마 냉방병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 아파요. 그리고 얼굴도 좀 부은 거가. 아, 나 기력 없지? 기력 없어, 기력 없어. 감료 잘 덮고. 누가 봐도 냉방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부은 거예요. 살이 찐 게 아니에요. 왜?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냉방병에 걸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냉방병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요? 어, 그럼요. 냉방병도 허벅순환이 잘 안 돼서 부어요, 몸이. 아, 그래요? 28년째 걸렸나? 어, 그런 것 같아. 28년 전에 에어컨? 어, 에어컨 있었겠지. 이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벌어질 때 우리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이나 사무실 같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얇은 긴 소매 겉옷이나 이렇게 담요를 준비해서 내 체온을 내가 조절하고 보온을 해주는 게 좋죠. 저도 좀 대사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더워. 그래서 막 18도를 맞추고 그냥 쭉 틀고 싶으면 어떡해요? 환기를 잘해보는 것도 좋아요. 2시간에 한 번씩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창문이 너무 높이 달려있어. 막 창문이 막 천장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환기를 시켜야 될까요? 사다리를 타고. 이제 개그 욕심까지 내시네 진짜로. 내가 직접 나가면 되죠. 아. 땀을 흘리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일어나고. 아, 나 기력이 없어. 너무 부끄러워요. 감고 있을게요. 와. 어? 아닌데 입술이 아직도 파래. 어머 열이 아직도 나네. 다른 병을 의심해봐야 돼요. 김엄마 이거 또 다른 병이 있나요? 에어컨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세균이 있어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서 균을 퍼뜨려. 합병증으로 독감이나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폐렴이요? 응. 여기 레지오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지방이 아니고 레지오넬라인 거잖아요? 잠깐. 열이 많이 나더니 정신이 없어 정말. 아니 그러면 냉방병도 무섭고 그 레오치넬라? 레지오넬라. 레지오. 나도 헷갈린다. 그러면 냉방병도 무섭고 레지오넬라도 무서우니까 에어컨 다 끄고 그러면은 치맥으로 한번 몸보신을 쫙 합시다. 맛있다. 맥주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양보 못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정말 시원하겠다. 이거 안 돼요. 한 번만
마실게요. 아니 이렇게 맥주, 탄산음료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탈수현상이 올 수도 있죠. 카페인 안 되면 자몽허니 블랙티는 되나요? 자자 이거 물하고 물 안 좋아요. 이온음료 그럼 이건 맛이 좀 들어갔다. 아 이건 좀 달지. 어쩔 수 없이 야외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에도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 때문에 쓰러졌다 하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더 위험한 건 열사병이에요. 아무래도 울사병과 열사병 그 차이인 거겠죠? 1에서 열이니까. 현재! 그리고 우리 땀 많이 흘리고 나면 땀띠 나잖아요. 아 땀띠 나죠. 땀띠 엄청 간지럽고. 아 땀띠에는 이 빨간 약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다 들어있네? 되게 신기하다. 보물 찾은 건데? 땀띠에는 이렇게 빨간 약 바르면 되는 거죠? 우선 그것보다는 깨끗하게 요 환부를 씻고 발진용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는 게. 발진용 네. 연고가 또 따로 있군요. 네. 또 얼음찜질 요거 어때요? 저같이 좀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저씨 같거든요. 우리 일주아터님이 요거를 패션으로 승화시켜주면은 이게 예뻐. 패션이에요? 너무 예뻐. 이렇게 우리 시원하게 여름을 나보아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080000000 찾아주세요. 오늘 하면 두 개 드려요. 원플러스 원. 이전하시는 편이세요? 어머 이렇게 쓰러져서 어떡해. 내가 정리해야겠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는 긴 소매 겉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산을 들어서 햇볕을 차단해주는 게 좋죠. 양산이 좀 그런데 하는 분들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셨대요? 내가 정리하고 끝내고 갈라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워서 일주어터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물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예쁘죠? 네, 진짜 선물이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하셔가지고. 치킨이었으면 좋겠다. 언니, 잠깐만 나와봐요. 언니! 송수지! 아니, 송수지! 오늘 말 많이 못한 일주어터가 글로라도 분량을 챙기도록 할 거예요. 오늘 태풍 예방 때 만났던 송소진 캐스트님을 또 만났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위기감을 느꼈다. 나는 여름에 에어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리오 지넬라? 넬라 판타지아? 아무튼 그 병도 조심하자. 여러분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그리고 생존 수첩은 내 거다. 오늘의 생존일기 끝! 아 오늘 한 개 콧물 붙인 거밖에 없네. 큰일 났네. 뭐 여기서 앞구르기 해도 돼요? 앞구르기 하라고 지금 끄덕이는 거예요? 오늘 한 개 없으니 앞구르기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어터의 생존 수첩 끝! 뚜둠치 뚜둠치 껐다가 발반 내 똥 일주어터와 함께 알아보는 무더운 여름 폭염 대처법. 첫 번째,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의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세요. 건강한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피하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세 번째, 에어컨은 2시간마다 5분 이상 환기하고 야외로 나가 간단한 맨손 체조나 산책을 해주세요. 네 번째, 발열, 호흡기, 통증 같은 냉방병 증세가 심해진다면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처법 함께!